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침에 듣고 저도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간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꼼수 쓸 줄은 잘 몰랐죠, 사실. 아닙니다. 우리 원내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도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로 면직 처리를 할 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저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취임한 이후에 3개월여 만인데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박창환 장안대 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회의 탄핵 표결을 6시간 정도 앞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상을 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한민수 대변인님은 예상하셨나요? 저희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꽤 한 1, 2주 전부터 돌았습니다. 아, 본인이 기자들. 전격 사퇴할 것이다.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기자들도 문의를 저 대변인이다 보니까 많이 왔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이 그 뭐 특정 방송사긴 합니다. YTN이나 연합뉴스TV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다음에 지분 구조를 바꿔놓고 아예 탄핵 소추 전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는데 네. 근데 일단은 본인이 방송 인터뷰에 가서 그럴 가능성 없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뭐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원내 지도부도 들었고 대변인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들한테 얘기는 그겁니다. 국정이 장난도 아니고 정말 설마 이렇게까지 했을 할 줄 몰랐다는 거죠. 아니 보십시오. 저는 지난 10월 11일 강서 보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할 말은 하겠다. 김기현 대표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에 민생법안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500개가 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 관련된 것도 있죠. 미세먼지 있죠. 서희초 문제 때문에 교권 확립하는 민생법안도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민생 법안들. 네.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법안도 있고요. 그런데 그 법안들을 지난 11월 23일 본회의가 잡혀있는데 당시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장 올라올까 봐 그랬어요. 법사위는 지금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는데 열질 않습니다. 예산심사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저는 정치부야도 오래 했고 당에도 들어왔습니다마는 야당의 발목을 잡는 여당은 처음 보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 예산심사 안 하죠. 법안 500개를 묶어놓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꼼수로 탄핵안이 발의가 됐는데 상정이 됐는데 이거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네. 이동관 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판은 헌법재판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어쨌든 자리에서 결론적으로는 물러났으니까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못했죠. 그러니까 이 탄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라리 정말 그러면 집권당에서 이 민생법안들 중요하니까 이동관 위원장 그 전에 사퇴를 시키던지요. 이미 이게 발의가 되고 상정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거의 뭐 이거는 뭐 집권당에서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꼼수라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저는 적어도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까지 이상한 수를 써서 만들어놓고 무슨 민주당이 허를 찔린 것처럼 또 뭐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국민들 보실 때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용산에서 하명하면 다 그걸 따르고 그 한 사람 구하겠다고 예산도 새 예산도 심사도 안 하고
인생 법안도 처리도 안 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안을 민주당이 발의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했으면 별 문제될 게 아니다라는. 아니, 차라리 그게 건가요? 낫지요. 만약에 민생 법안이라도 정말 처리를 하고 네. 예산 심사라도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그러면은 11월 23일 날 본회의 열어서 법안 청가를 시켰어야죠. 근데 마치 본회의 열리면은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탄핵안 처리할까봐 지레짐작하고 다 막아왔습니다. 네. 근데 그거 실제로 탄핵안이 올라오니까 바로 정말 말씀대로 6시간 전에 사퇴를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이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수용을 했습니다. 바로 수용을 했고 또 어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 시장님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는 질문 드릴게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예, 그러면 예. 사실은 지도부에서는 아니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요 정치적 말장난으로 하자면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네. 숫자의 힘으로 모든 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다른 민생 법안과 국민을 위한 국립인복에 그렇게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거 하나도 없어요. 거의 전부 정치 공세, 네. 그다음에 대통령 망신 주기, 그리고 정부 여당 흔들기, 거의 그런 식으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숫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무소불위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의석수에서 절대적 열세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탄핵이 우선 처리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소한 5, 6개월 이상을 갖다가 국가의 중요 기관이 셧다운 상태에 이르게 돼요. 네. 그럼 그 셧다운 상태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예.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숫자 많다고 해서 뭐든지 밀어붙인다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그 방통위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 마지막 수단? 어쩔 수 없는 선택? 네. 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뭐 공백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탄핵이 되고 나면 최소한 6개월 되니까. 걸려요. 최소한 네. 6개월 걸리는데 그럼 6개월 동안 국가 중요 기관을 마비시킨 것이 그럼 꼭 옳으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 한민스테비니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진작에 자진사퇴를 했으면 뭐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연기될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 이거는 또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끝까지 협상과 타협을 하고 싶었겠죠. 저는 뭐 구체적인 그 협상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정상적이고 원만한 여야 대화를 해보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거기에서 어쩔 수 없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벽을 느꼈다면은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별로. 네. 이거를 박찬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이동관 위원장의 결단이었다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방송을 장악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서로의 주장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주장으로 반복되는데 네. 애초에 이동관 위원장 임명 때를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당시의 야당과 언론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되면 굉장히 큰 논란이 있을 거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했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위원이 두 명밖에 없어요. 예. 다섯 명 위원 중에 두 명 있는데 YTN 매각하고 연합뉴스TV 매각한다 그러고 KBS, MBC 이사진들 해고하고 누구나 다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말씀하실 때 뭔가 서로 간에 어떤 대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이동관 위원장 들어와가지고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KBS 이사, MBC 이사 잘라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그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다 돌아갔습니다. 예.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들 임명도 안 했어요. 자, 이거야말로 일방적인 독주죠. 이걸 어떻게 견제합니까? 국회가 가진 힘이 없어요. 국회가 가진 힘은 경고하는 겁니다. 네. 하지 마라, 네. 하지 마라. 그런데 결국은 반대했던 인사였는데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론의 역풍에 맞았고 국민의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한 경고로서 탄핵을 꺼내든 건데 탄핵을 꺼내드렸으면 사실은 본인이 이런 아까 조광한 전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위의 그런 공백을 생각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사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그 사이에 국회에서 뭐 소위 대치 국면을 만들고 지금 연말에 예산을 논의해야 될 국회의 시간을 한 일주일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지금 탄핵 절차로 가게 되면은 6개월이나 비게 되는데 그게 더 이제 방통위 그런 점에 할 수 없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애초에 이동관 위원장 임명 때부터 우려되던 일이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송 개편 언론 개편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벽에 부닥쳐서 야당의 경고에 결국은 이제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모양새입니다. 뭐 결국은 저는 자진사퇴는 결국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또 싸우는 거 국민들 보면 인상 찌푸리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진사퇴를 잘하긴 했는데 참 만시지탄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송태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어쨌든 이제 사인은 수용이 됐고 그러면 이제 후임자는 또 누가 거론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임명이 되고 나면 민주당하고 또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이 있지만 아직은 뭐 하마평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인물군이 나온 건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미 뭐 공언했지 않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제2, 제3의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광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그 절대 다수의 국회의석을 국정 마비를 위한 그런 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탄핵안 자체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고 직무상의 문제이거든요. 지금 그런 그 내용상에 있어서 위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도 국회법 92조 92조 2항, 90조 2항, 92조, 93조 이 국회법을 갖다가 지금 무력화시키는 그런 절차적인 모순과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유권해석을 정파적으로 한 것은 큰 문제고 이건 헌정사에 남을 일이다 하는 것이고 그 목적 자체가 지금 방통위원회를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을 마비시켜서 현재의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방송 상황을 갖다 그대로 유지해서 그걸 총선에 유리하게 가겠다 이런 정략적인 판단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법상이나 법률상이나 중대한 위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그것이 기각되고 문제가 되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 6개월을 마비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다.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뭐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표 수리를 하지 말고 민주당의 탄핵 절차를 좀 밟아서 뭐 국회 헌법 절차를 좀 밟아 나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약에 탄핵 절차를 하게 되면 지금 절대 과반수 의석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지금 탄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헌재에서 결정하기까지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금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167일 갖다 국정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다시 말해서 위원회 제도로 유지되고 있단 말입니다. 독임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장관이 없는 경우는 차관이 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두 명밖에 없는데 만약에 한 명이 직무가 정지가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또 공직자로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그 개혁이나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직자가 당연히 결단하죠. 자기는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동관 방통통신위원장이 희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사사건건 지금 국회 권력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지금 한 대변인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좀 여러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으로서 숫자를 앞세워서 뭐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또 탄핵안을 남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지금 여수야대가 맞습니다. 여수야대에서는 저도 취재를 오래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야당을 만나기 위해서 언제나 손을 내밉니다. 아마 두 분도 다 아실 거예요. 내밀고 설득하고 스스로 좀 모욕감을 느끼더라도 야당에게 손 내밀어 도와달라고 합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1년 7개월간 야당 한 번이라도 만났습니까?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뭘 협상의 국치,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했습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당이 여당답게 행동을 했다면 용산 대통령실 설득을 했으면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강서 보선 이후에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민생법안을 예산을 잡아놓는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방통위원장 하나 살리겠다고.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다섯 명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왜 지금 두 명 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위원장, 부위원장 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얘기대로 우리 당에서 민주당 추천 몫으로 국회에 통과시킨 분을 대통령이 8개월 동안 임명을 안 했어요. 결국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섯 명 운영하는 걸 두 명이 한 다음에 속도전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법과 탈법적인 안들을 계속 의결했습니다. 네. 거의 합의제를 독임제처럼 운영을 했어요. 아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없다고요? 한번 찾아보고 나오세요. 헌법에 있는 언론 검열 이 부분을 위반해가지고 방심위 직원들도 그 기관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심의 센터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정권이 바뀌면. 법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민주당 욕을 하시는데 이게 탄핵은 삼권 분립 국가에서 국회에 분여된 권한과 권능입니다. 그거를 적법한 절차, 다른 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만 빼고는 모든 야당이 모여서 180명의 의원들이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 탄핵도 한 거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맡겨놓고 본인들이 억울하면 헌재 가서 받아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게 마비됩니까? 부위원장도 있고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을 임명하면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